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멘트를 치는데 지금 조용히 안 해, 임마? 사람이 멘트를 치는데 지금 내 말을 끊고 있어.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래식한 스포츠카를 리뷰하도록 할게요. 인천의 레전드 모터 스포츠. 이쯤에 보시는 2인승의 페가시 몰루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만 달러. 이동산 재현 같은 경우는 클래식 치고 나쁘지 않아요. 최고 속도가 무려 4칸 조금 넘고 가속력 쏘쏘. 근데 제동력은 굉장히 낮아요. 흰색으로 주불 클릭. 자, 여러분들 제 차량에도 차려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가시 몰루. 참고로 몰루 같은 경우는 마릴린 몰루에서 이름을 따온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미우라라고 해서 아마 이 차량을 모델로 만든 것 같아요. 보시면은 헤드라이트라던가 라디에이터 그릴이 사람 처럼 넓적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쪽에 인테크가 달려 있습니다. 엔진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차체가 굉장히 앞으로 쏠려 있는 디자인이에요. 뭔가 바피드 블릿을 연상시키는데 걔보다 얘가 훨씬 이쁩니다. 휠 같은 경우는 뭔가 트럭 휠 같은 느낌. 뒤쪽을 보시면 테일램프가 원형으로 두 개씩. 엔진이 여기 뒤쪽에 달려 있는 건가 설마? 제가 일단은 배기음 들어보겠습니다. 뭐 배기음이 엄청 크진 않고 그냥 쏘쏘 적당합니다. 자, 이동산 모두 그때각 빅. 오 마이 갓. 앞쪽에 본넷이 통째로 열리고요. 역시나 엔진은 여기 없어요. 앞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달려있고 뒤쪽에 엔진이 달려있는데 아니 배치가 가로 배치로 되어있어요. V8 엔진을 쓰고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클래식하고요. 문짝 옆에가 여기 너무 다 튀어나와있는데 좀 살짝 징그럽네. 센터패시라던가 아니면은 내부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목재로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우드 트림.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의 모든 문을 제거해볼게요. 발사. 아이 안돼. 아이 죄송합니다. 후드가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멀루의 후드. 자, 경매 시작합니다. 5,000원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5,000원 고장난 람보르기니 팝니다. 자, 여러분들 제 차량이 지금 버기가 됐어요. 옆에 있는 버기랑 비교해봐도 전혀 꿀리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로 움직여볼게요. 이 사람 뭐야? 코난 범인. 아니 이 사람 패션 아주 멋있어요. 자,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지금 주행 성능 보는 게 우선인데 아이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몇 번째 죽인 거지? 아이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이 죄송합니다. 이 상태로 주행을 시작해 볼게요. 아예 죄송합니다. 자, 바로 직진 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가자. 아, 스타트가 많이 아쉬워요. 뭔가 굼뜬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70마일을 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 속도를 보는 거야. 시속 120마일? 아니 클래식카가 120마일 나온다고? 왼쪽 핸들링. 아, 차체가 많이 미끄러져요. 오른쪽. 아, 이렇게 밀리죠? 근데 이거는 감안해야 됩니다. 옛날 차니까. 제가 얼굴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눈썹. 눈썹. 됐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됐어요. 아기 공룡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귀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핫핑크, 번호판, 풀업 달아드릴게요.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포뮬러 레드, 그리고 펄 광택은 브로스트 와이,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골. 어라? 여러분들 돈이 떨어져서 개조를 못해. 일단 이 바이슨을 팔아보겠습니다. 106,000달러? 잘 지내야 된다. 브로노 바이슨. 여러분들 근데 10만 달러면은 개조하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세이버 터보 커스텀 팔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팔면은 653,197달러가 들어와.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로우 레드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플레어 골라드릴게요. 휠 색상은 세먼 핑크.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휠 색상을 좀만 바꿀게요. 블랙 스틸.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그리고 이쪽에 저희 팀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봉 뭐야 따봉. 오마이갓. 이쪽에 따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가시 이그너스. 베이스터 코베트 레트로 커스텀. 오셀럿 버츄. 램프 버기. 로티 투리스모 클래식. 베이스터 코베트 S2 카브리오. 이너스 주빌리. 라파다티 타이곤. 따봉 전사. 캐런퓨터 GTX. 알바니 북한이어 커스텀. 프로젠 이탈리 GTB 커스텀. 인베테로 코케 클래식. 베이스터 코베트 S2 카브리오. 가자! 스타트! 스타트! 오마이갓, 슈퍼카드를 확실히 빠르군요.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클래식이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 뒤에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 두 명! 카트라이더랑 옛날 차! 그리고 램프복이 지금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등인지 몰라요. 거의 10등 이상. 땡땡땡! 여기까지. 자, 다음에는 레이스 맵을 만들어 볼게요. 출발트! 가자! 아, 스타트! 방금 스타트 살짝 안 좋았어요. 오른쪽. 이 차가 뒤쪽에 살짝 무겁다고 느끼거든요. 핸들링 할 때 잘 돌아가야 돼. 안 그럼 큰일 나요. 오른쪽. 와우, 금칠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부잣집 도련님이 오셨네요. 저기 지호님. 아니 뭐야 범퍼카야 뭐야 이거. 아, 미안해요. 미안해. 여러분들 진짜 일부러 온 게 아니야. 이거 나한테 이런 제작. 자, 내리막 코스에서는 브레이크 잘 잡으시고 안 그럼 차가 떠요. 핸들링 이제 어떻게 돌리는지 감을 잡았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살짝 꺾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16등에서 15등으로 나이스 샷 됐죠? 갈 수 있어요. 브레이크
아, 네. 이거 망했다. 내가 어떻게 13등까지 올렸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미완료. 망했어. 자, 마지막으로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여기 있는 산을 올라가 볼게요. 아, 지금 벌써부터 뭔가 미끄러워. 차체가 많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바퀴 도시고 다시 돌아와. 푸른 구동인데 타이어 그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산을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효과를 쓰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가시 멀로 같은 경우는 성능은 별로지만 디자인이 이뻐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팅에 오비탈 쇼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비탈 캐논을 막고 싶은 분들은 제 차에 모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비탈 캐논을 쏠 수 있는 장소. 수동 목표주는 50만 달러 구입.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죠. 가자! 가자! 나이스 샷! 오비탈 캐논 발사 완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